예, 드디어 볼 것이 왔습니다. 오늘은 RC 기자재 지금 뭐 소개 좀 시켜달래서 뭐 저도 뭐 잘 쓸 것 같으니까 일단 소개 영상 겸 예, 언박싱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나올지.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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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네, 예, 바로 라디오 포스트. 모듈 그리고 수신기 세트입니다. 좀 정신없이 왔는데 모듈이 두 개 오고 수신기가 좀 겁나 많이 오거든요. 이게 자 일단 몇 채널인지 이걸 확인해야 돼. 아, 채널 여기 박혀 있네요. 4, 5, 6, 7, 8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9 채널들 세 개. 자, 봅시다. 또 그리고 9 채널 한 개 더. 그리고 뭐 또 9채널이네. 9채널 많을수록 뭐 좋죠. 뭐 대기할 때 도움 되니까. 일단 이건 모듈인 것 같네요. 모듈. 네. 모듈. 그리고 여기 5채널. 그리고 봅시다. 각각 적혀 있는 6채널, 5채널. 6채널과 5채널들 각각 한 개씩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량을 많이 샀는데 제가 혼자 쓸 게 아니고 이제 두 명이서 합쳐서 샀거든요. 원래는 10개 정도 사 가지고 나누려고 했는데 예, 20개 넘게 사버렸어요. 싸게 주신다길래. 많이 사면 엄청 깎아준다니까 많이 사실 분은 많이 구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일단 모듈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왜냐하면 모듈 때문에 얘가 쓸 수 있으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3PK입니다. 놀고 있지는 않고 이걸 메인으로 썼었어요. 안테나가 이거 저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차에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애기들이 이걸 뽑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2.4기가 뭐 쓸 수밖에 없네요. 저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일단 라디오 포스트 모듈부터 일단 따볼게요. 이거 바인딩 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세팅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게 모듈이군요. 2.4 모듈. 이거가 뭐 조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듈 통은 이렇게 넘어가고 라디오 포스트 좀 예쁘네요. 9채널도 한번 따볼게요. 보자. 9채널은 예, 9채널 하나 열어볼게요. 이게 그게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걸 따고 열고 이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9채널입니다. 이거 보니까 9채널 그 후타바 그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생긴 거는 후타바 6008 뭐 그렇게 뭐 이거 관계는 없습니다. 9채널만 이제 페일세이프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눌러줄 봉이 하나 필요한데 9채널 수신기 후타바 6으로 시작하는 6008, 6208 SB인가 뭐 HB인가 그 녀석하고 비슷하네요. 뭐 이렇게 생겼고 ID 세트 페일세이프, 이게 페일세이프 버튼이네요. 페일세이프를 지원합니다. 일단 9채널은 이렇게 생겼고요. 9채널. 자, 그리고 자, 2.4 수신기 이거는 6채널이네요. 6채널은 이제 RC 헬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뭐라 설명을 드려야 되나. 껍질 없이 왔구나. 잠깐 다른 것들은 9채널은 이렇게 통이 이렇게 왔고요. 라디오 포스트 리시버 이거 통이 이렇게 있는 거는 5채널하고 저거네요. 자, 일단 이건 6채널. 6채널 수신기. 그리고 또 봅시다. 뭐가 있나. 얘가 예. 얘가 이제 4채널인가. 잠깐만요. 5채널이군요. 5채널. 5채널 RC는 이제 고정 피치 헬기 같은 거나 자동차에 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또 지금 또 알려드리겠지만은 일단 좀 정신이 없지만 좀 치워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들을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해요. 모듈은 세 가지인데
보세요. 구체열은 일단 크기상으로 봤을 때 약간은 두꺼운 편. 예, 약간 두꺼운 편이고. 구체열. 이거는 오체열. 아, 육체열. 그리고 얘는 네. 이렇게 수직이 생긴 게 선이 약간 이 부분이 약간 두껍게 뭐가 붙어 있다는 거. 동그랗게. 예, 뭐가 붙어 있네요. 일단 이거 끊어져도 지금 이 선 안에 있는 이 선을 2.5cm 이상 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끊어진 사람들은 여기서 피복을 약간 벗겨서 이 하얀 게 나오게 이렇게 해주면 된대요. 선을 이제 교체할 필요 없이 이게 이것만 나오면 수신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2.4, 6채널, 5채널 이게 보면 5채널이 확실히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쓰기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헬기나 이런 데는 옆으로 이렇게 이제 수신기 선이 위에서 꽂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꽂히게 돼 있어요. 이제 항공용은 보통 이제 납작하게 되니까 옆에서 꽂는 게 맞는데 차에서 세팅할 때는 이 수신기가 있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꽂는 게 많기 때문에 차에서 쓰려면 5채널을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뭐 이것저것 섞어서 저는 그냥 사봐가지고 일단 뭐 자리만 괜찮다면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 저는 이걸 전부 다 지상용으로 쓸 거예요. 어차피 채널 3개만 해가지고 쓸 거니까. 그리고 이거 5채널은 이렇게 위에서 꽂으니까 자리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착착착 하기는 이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 세팅할 거는 이걸로 하나를 세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보자. 그럼 세팅을 한번 해 볼게요. 한번 써봐야지. 확실히 수신기가 되게 작네요. 자, 드디어 자 FM 모듈을 버리고 2.4기가 모듈로 넘어가겠네요. FM 모듈 이것도 신디사이저 모듈이라 그래서 그나마 FM 모듈 중에는 굉장히 고가였죠. 옛날에 한참 비쌀 때는 중고로 7만원 이상 거래했는데 요즘에 뭐 가치가 만원 정도밖에 만원 될려나? 사는 사람 있어야 그것도 돈을 받지 아마 찾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FM 찾는 사람이 있을려나? 일단 얼마 전에 FM 저걸 제가 샀어요. FM으로 써보려고. 자, 일단 모듈을 여기다 이렇게 꽂습니다. 바인딩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 방금 읽어보고 방금 받았기 때문에 깔끔하고 예쁘네요. 모듈 무광택으로 도색이 돼 있네. 약간 투명색인 줄 알았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3PK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었을 때 네, 이걸 넣었을 때 뚜껑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제가 뚜껑을 좀 갈아보려고 이 옆에 이만큼만 좀 갈아버리면 이게 들어가겠더라고요. 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네, 일단 됐고. 그리고 조종기 모드에서 옛날 거는 PCM, PPM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일단 조종기 모드에서 모드 셀렉트가 7번인가? 아, 모델 셀렉트구나. 이게 저도 헷갈려서 P모드가 그건가? 예, 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 BPM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BPM으로. 네,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설정이 안 될 거예요. 일단 오 모듈 같이 들어오니까 소리가 다른 소리 같이 나네요. 킬 때 일단 네. 다시 보자. 좀 전에 이제 BPM을 바꾸니까 모듈이 들어왔군요. 일단 보자 M03 지금 모델 네, 모델 셀렉트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STR 아카데미 STR을 들어갈 겁니다. 아카데미 STR로 가서 자 봅시다. PPM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미. 자, 그러면 끄고 자 수신기를 연결하기 전에 예, 찍찍이로 제가 이걸 세팅을 할 거라서 찍찍이를 하나 발라줄 거예요. 가위 수신기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는 것보단 찍찍이로 하는 게 약간 쿠션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이걸로 붙여줄 겁니다. 저는 자, 조금 작네요. 잘라내야 되겠네. 오, 양면 테이프 생각보다 세네. 자, 수신기 뒷면을 양면 테이프로 발랐습니다. 양면 테이프 아니고 벨크로의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세팅할 차는 자. 아카데미 STR 프로입니다. STR 프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정확히. 자, 그리고 채널 두 개를 꽂으면 되니까 이거 보면 배터리가 밑에고 위에가 C1번. 그리고 이 꽂히는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이 바깥쪽으로 검정색이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얘가 헷갈리네요. 이 빨간 게 플러스니까 이게 검정색이라고 이쪽이 이제 갈색이 검정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야 이거 헷갈린다. 채널이 섞이겠네. 일단 막 꽂아보죠. 변속기가 2번 2번 채널 들어가고 1번 채널 들어가고.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꽂고 수신기를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일단 뭐 대충 이렇게 일단 걸리면 안 되니까 대충 이렇게 좀 쌓아놓고. 자, 이렇게. 자, 바인딩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 여기에 버튼이 예, 바인딩 버튼이 여기 보이죠? 여기 바인딩 버튼이 있습니다. 수신기에 스위치를 켜고 송신기 켜고 스위치 여기에 스위치 누르고 여기 모듈에 스위치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해보고 세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해볼게요. 자, 일단 숨소리 반대로 키던데. 자, 켰어요. 그리고 바인딩을 해봅시다. 누르고 얘를 누르고. 네, 잡혔네요. 간단하게 되네요 아주. 자, 왼쪽 오른쪽 변속기 리버스 들어갔네요. 조정기 리버스 세팅이 여기 있네. 리버스 세팅 여기서 슬로트 리버스. 네, 됐어요. 그러면 네, 끝났습니다. 네, 세팅 끝. 이러고 조향에 엔드포인트 접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니까. 괜찮네요. 일단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 것 같고 일단 뭐 그런 거 같네.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바인딩 하고 다 보여드렸고 작동 잘 되는 거. 바인딩 하는 거 되게 쉽네요. 버튼 누르고 송신기에 버튼 누르고 끝. 네. 일단 오늘 이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사버려 가지고 싸게 주시길래 샀는데 약간 좀 너무 많이 사가지고 큰일입니다. 이거 스물 몇 개 이상 되는데 일단 많이 사면 엄청 많이 주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왕창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구매를 추천드린다? 이거 너무 광고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거다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었기 때문에 저도 2.4를 거의 뭐죠 두 번째 써보네요. 예, 2.4기가를 거의 안 써봤어요. 제가 2011년쯤에 결혼하면서 접었나요? 하여튼 예, 거의 접었다시피 해서 요즘 차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라디오 포스트였고요. 라디오 포스트, 자, 라디오 포스트 리시버하고 예, 송신기 모듈 이 세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참고 많이 하시고요. 뭐 추천 뭐 부탁드립니다. 보고 도움이 좀 되셨다 하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라디오 포스트 판매자분은 저기 온로드 카페에 그냥 라디오 포스트 검색해 보시면 뭐 대충 개당 2만원 돈 이렇게 판매하는데 모듈 수신기 전부 다 한 10만원치 이상 사면 한 개씩 껴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아마. 그러니까 뭐 더 싸게 되니까 이거 굳이 중고 살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그 비싼 것도 아니어서 뭐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아무튼 이만큼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라디오 포스트 괜찮네요. 거리는 뭐 충분히 나온다 하니까 반응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